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여러분 노트북 쓰시다 보면 뭐 샤워할 일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뭐 던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할 때도 노트북들이 이제 주로 던지는 그런 도구가 좀 될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G-Tech 러기드 노트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군용으로도 쓰는 노트북인데. 아, 우리 CG도 들어가나 봐 이제. 그렇네요. 뭐 샤방샤방 네. 뭐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는 아무리 집어던지고 예, 방수도 돼요. 생활방수.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대가 뭐 일반 노트북이 같은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부싸움 생각하셔야죠. 부부싸움 할 때 노트북 안 던지실 거예요? 안 부러뜨리실 거냐고요. 그럼 그게 다 그 새로 사야 되는데, 이 러기드 노트북은 그렇게 던져도 부서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이 러기드 노트북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한번. 싸고 나서도 이게 깨진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또 더 나거든요. 근데 네. 싸고 났는데 노트북이 멀쩡하네? 그럼 뭐 싸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칼로 몰베이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던져보라고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뭐 따지. 네. 아, 근데 진짜 이 군용으로 써요, 이거. G-Tech 노트북이라고. 네, G-Tech 러기드 노트북. 러기드가 이제 너 딱 거기 기다려. 내가 던져볼 테니까. 이런 뜻은 아닌가? 잘 뭔지 모르겠네. 러기드. 아, 러기지 할 때 그 러기드인가? 그래서 이렇게 뭐 막 들고 다니는 건. 손잡이도 달려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가격대 있습니다. 네, 아주 싸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탐나죠 노트북. 아, 이제 기분 안 좋았는데 덕분에 기분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네. 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많이 빠졌습니다. 아, 예. 얼마나 빠졌어요?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35포인트 마이너스해서 2953포인트로 끝났고요. 예. 코스닥 기준으로 22포인트 빠졌습니다. 아, 많이 빠졌습니다. 2.1% 그래서 10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은 빠졌고 다운 올랐고 뭐 성장주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유독 코리아 시장이 이렇게 혹독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매도 이제 빠질 때마다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빠질 때마다 좀 아픈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우리가 1월 달에 1월을 조금 기다렸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1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했었던 상황이긴 있었죠. 근데 제 기준으로 오늘이 월화수 새해 시작해서 3거래일 됐는데요. 제 기준으로 하루 1시간 정도 좋았고 나머지 시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1시간만 딱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첫 거래일 날 월요일은 괜찮았는데 1월 3일 화요일 날 아침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사이까지만 그러더라도 주식처럼 움직였고요. 어제 오후 정도부터는 굉장히 종목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항상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시장이 살아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잔고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꼭 그 분기점상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좀 보여요. 아. 여기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이렇게 망조가 들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 제가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뎁스하게 보이는 편은 아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호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뭐 성장성 있는 섹터가 조금만 뻗어 나가면은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는 걸 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뭐 IT 하드웨어 쪽에서도 조금만 더 올랐으면은 그 계좌 잔고가 좋아졌을 텐데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직전에서 조금 부러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우리나라만. 이거 뭐 좀 저희만의 좀 특징적인 현상일 아, 수 있죠. 예. 왜 우리만 이러는 거예요, 전문이? 왜 우리만 그랬는지 싶어가지고 일본 시장하고 지금 보기하고 이래 보니까 네. 워낙 미국만 좀 강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미국만 예, 좀 셌다. 예. 네, 아. 미국만 좀 강하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한 횡보 예, 국면 네,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수급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장 끝나기 전에 외국인 매수 수급이 현물 기준으로 283억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중에 계속 팔다가 장이 밑에서 조금 돌리면서 조금 소폭 현물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제가 지금 6시에 다시 열어보니까 외국인이 6,175억 매수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조 3천억 매수였는데 네. 6시 1분 기준으로 6,900억 매수로 그러니까 동시호가 그러니까 그 6시 땡 시간에 블럭이 돌 때 아마도 개인 투자자의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5,800억 정도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종목일지 확인은 못하긴 했는데 그거는 저기 확인을 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막판에 그럼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6시에 수급이 저기 바뀌는 것 같을 경우는 네. 아마 시간의 블럭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 블럭 뒤에. 네, 이제 뭐 아마도 이제 어떤 큰 대형주단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본 거라서 좀 네.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팔다가 장이 오후에 한 2시 반 정도부터 조금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장중에 45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종가 기준으로 35포인트 마이너스를 하는 걸로 끝나긴 했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계속 매도를 했었던 금융투자가 오늘도 1조 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현물 기준으로. 그리고 기간은 합쳐서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요건 이제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뭡니까, 이 돈을 내고 인버스를 사잖아요. 네. 네. 인버스를 뭐 1조 원치 샀다 쳐요, 개인들이. 네. 그럼 우린 돈을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네. 1조 내고. 그럼 시장에서 어쨌든 이게 판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개인이 들어온 걸로 들어가요? 아니면 개인이 뺀 걸로 계산되나요? 이거는. 인버스 매수했을 때 수급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인버스 매수 수급으로 바뀌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할 거 네.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뭘로 계산되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매수했을 때 내가 인버스를 매수하면 그 정프로님께서 네. 인버스 매수하면 개인 매수 수급에서 인버스 매수한 걸로 뜹니다. 인버스 매수? 네, 인버스도 종목이죠. 그렇죠, 종목처럼 예. 계산이 아니, 이제 다 플러스 돼갖고 오늘 개인은 6,900억 들어왔고 외국인은 6,000억 나갔고 뭐 기관은 뭐 3,000억 뺐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네. 여기에서는 따로 계산이 안 되나? 이건 종목만 하는 건가요? 아니 아마 저기 그 ETF 수급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버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파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돈을 내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네. 아, 인버스는 네, 인버스. 매수를 했어도 네. 오히려 파는 효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요거 살짝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게 아,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예, 쉽게 대답하기 우리 또 최창규 네, 본부장님 좀 다음에 오시니까 아, 좀 이따 오시니까 예.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예, 그거 우리 최창규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보죠. 네. 네. 아마 예, 일단 그랬고요. 오늘 이제 그 오후까지 원웨이로 뺐거든요. 쭉 빠졌는데 잠깐 2시 40분 정도부터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온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장중 마이너스 5.5%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종가 기준으로 2.4%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3, 40분 동안 돌릴 때 하이닉스만 강하게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시장이 돌릴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성장주 단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을 때 많이 나오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성장주의 끝판왕으로 생각했었던 네이버 카카오 네. 종목이 굉장히 작년에 좋았었잖아요. 네. 좋았었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정부 규제 효과로 크게 밀렸었고 최근에 성장주 단에 대한 약간의 그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라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 기준 2.8% 카카오가 5.3% 정도 빠졌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작년 9월 저점을 크게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밀리면서 시총 3위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시총 4위, 5위 쪽을 담당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약간은 그 주요 이평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부러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게 하루
지금 시장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아침까지는 괜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만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통화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무슨 대응할 새도 없이 그렇게 빼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대응할 새도 없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가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또 뭐 최근엔 안 좋았긴 했지만 작년 올해 초까지 주도주로 했었고 그리고 게임 섹터 그리고 엔터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강세고 그리고 주도주 단으로 생각했었던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 다 5% 이하 이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전조 시그널을 주고 빠지게 되는데 이번 하락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이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런 성장주를 이렇게 빨리 도망가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에 대한 전조 현상이 어제 나타나긴 나타났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형 시클리컬 주식들, 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 기존에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으면서 실적이 좋은데 싼 주식들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잠깐 하락을 했으나 오늘까지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을 강하게 부러뜨렸다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저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좀 대응하기는 오늘까지 좀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특징적으로 좀 볼 것 같을 경우는 어제부터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소위 레포트라든지 성장성이 좀 보이면은 굉장히 강하게 튀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어제 기준에 KCC라는 종목이 한 25% 이상 좀 오르면서 그랬었던 것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서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장중 26%까지 뛰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중에 조금 특이했던 뉴스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가 자사주 소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시점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주주사 전환을 위한 이제 소액주주 달래기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그 포스코 자사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하고 1,10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13%나 들고 있어요? 네. 포스코가? 13%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꽤 매수를 많이 했고요. 물론 한 몇 년 전에 자사주 매수했다 소각도 몇 번 했었었는데 그 같은 경우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최근에 이제 워낙 분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당도 만 원 이상 준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특징 뉴스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효과로 뭐 포스코도 3% 이상 상승을 했고 현대제철 특히 이제 뭐 중소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나오는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 섹터가 특이해서 올랐다. 철강 섹터가 특이해서 올랐다. 이렇게 특징을 잡는 게 아니고 그 기술적인 모양들을 보면은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딱 나오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작년 4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시클리컬 섹터들이 지금 성장주 섹터들을 버리고 내가 시클리컬 섹터도 옮기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막상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도 위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거의 회복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거의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그 여기서 내가 팔까 말 고민했었었는데 또 이게 빠지면서 시클리컬이 올라가고 있으니 손절을 치고 여기서 했을 때 내가 반등을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의 화두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화답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포드가 11% 올랐죠. 많이 올랐죠. GM 같은 경우도 7% 정도 오른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내용은 뭐 아침에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포드가 11% 오르면 과연 우리 현대차가 몇 프로 올라서 끝날 것인가가 좀 개인적인 화두였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도 뭐 4분기 해결된다는 뭐 시그널 조금씩 있어서 포드가 오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그때 작년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4분기 해결된다. 출하량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는 뭐 전기 픽업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그널이 좀 있다라고 파악을 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 현대차 기준으로 1% 좀 넘게 올랐는데 윗꼬리로 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2%로 올랐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봉으로 끝났고 그래서 아직까지 코리아 완성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는 아직은 조금
확인은 못했다라는 것 같고요. 우리 정프로님은 현대차에 네.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현대차요?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앞에 이제 페이스 그릴 좀 바꿔야 된다부터. 아, 그랬죠, 그랬죠. 네, 아침에 보니까 아. 지난번에 우리 김프로님하고 두 분이서 네네. 굉장히 현대차 성토하시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저희의 비판은 네. 그거였죠. 아니 지금 전 세계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특히 이제 뭐 이른바 아, 그 이전에 그 연료 뭐라고 화석 연료 차들, 내연기관 차들 만드는 데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들, 네. 그 완전히 변신한 노력들 계속해서 이제 주주들 혹은 뭐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알리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네. 하겠다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데. 현대차는 물론 이제 딱 준비를 잔뜩 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한번 빵 뭐 터트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새로운 어떤 전기차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더 지금 빨리 저 치고 나가야 될 순간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아쉬움 보다도 뭐 객관적으로 이제 잘 팔리는가, 네. 뭐 그걸 봐야 되는데 보자.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한 기업의 성장성이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체크할 때 그 PQC 들어보셨죠? PQC. P는 네. 가격. Q는 수량. C는 이제 코스트를 얼마나 낮추느냐. 코스트. 네. 거기서 이제 PQ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네. 뭐 매출 곱하기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P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ASP라고도 네. 또 많이 하죠. ASP. 네. Average Sales Price 해가지고 평균 판매 단가. 아하. 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려면 PQ에서 P가 올라가든지 Q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그러면 최근에 이 PQ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계속 제가 체크하는 걸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 PQ를 보면 네. 놀라운 ASP의 네. 상승 효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대당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아니 ASP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했지. 그걸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한 20년 전에는 소나타가 이제 베스트셀러커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랜저로 옮겨갔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랜저가 베스트셀러고 그랜저를 제일 많이 사는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뭐 수량 기준으로는 그랜저가 뭐 베스트셀러 1순위는 있는데. 현대차의 최근에 ASP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맞습니다. 제대로 론칭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14년 말인가 2015년도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론칭이 돼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에 보면 자꾸만 외제차가 그죠? 네. 네. 외제차 비중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소득이 3만 불로 가면서 자꾸만 이제 평균 이제 한 6천에서 1억 5천 사이 그 정도 차를 사고 싶은데 그 정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살 차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그게 이제 폭망했으면 이 개발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또 코스트가 됐을 건데 제네시스는 잘 안 차겠죠. 네, 네. 그게 제네시스가 제대로 안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보세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BMW 520, 52i 뭐 해가지고 네, 네, 네. 520, 525 시리즈가 엄청 많이 네. 팔리면서 강남 소나타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강남에서 BMW 520, 520 나오긴 나와요? 안 보여요.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나오겠는데. BM 525 시리즈는 조금 부진한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또 예. 2000년 초부터 렉서스 브랜드가 네. 되게 또 렉서스 요즘 안 되죠, 우리나라는. 렉서스도 이제 안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렉서스나 BMW 사느니 현대 제네시스 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이제 변화가 있었다. 제네시스 아니면 저 이클 벤츠 이클래스 그렇죠. 약간 좀 더 난 좀 산다 싶으면 이제 포르쉐로 많이 가시더군요 요즘. 요즘은 그죠. 네, 네. 파나메라 쭉 한번 갑니다. 네, 파나메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지금 판매되는 전기차에 있어서도
현대차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GM하고 포드는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데 현대차는 왜 주가는 못 올라가나. 네네. 뭐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실제로는 잘 팔리느냐 제품이. 네. 그리고 이제 저가품이 자꾸 팔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제 판매 단가가 높은 고가품이 잘 팔리느냐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주가만 보면서 이제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주가에도 반영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어떤 섹터들,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들어왔는지요? 그럼 오늘 꼭 말씀드린 섹터가 아까 자동차 말씀해 주셨는데 2020 소재는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부터 장비 쪽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네. 이게 어제 사실은 그 이제 그 모 증권사에서 2차전 소재보다 장비를 봐야 될 때라는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레포트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SK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가 24년도 25년도에 공장을 런칭을 하게 되면 수주 같은 경우가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1년 정도 빨리 실적이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싸다. 실적으로 20년도 수주 금액보다 21년도 수주 금액을 살펴봤을 때는 합쳐서 한 50% 이상이 이미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저 입장에서 장비주 잘 안 봤거든요. 안 움직이니까. 사면 물리고 하다가 지금부터는 장비주가 좀 빠르게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그런 경향이 조금씩은 있긴 있었는데 2차전지 장비주 대표되고 있는 친구들이 뭐뭐 있죠? 뭐 정프로님이 알고 계시는 뭐 CIS라는 종목, 전고체 배터리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M플러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스태킹 공정들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발화가 되면은 엔솔향, SK온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공정별로 전공정, 후공정별로 그 어떤 종목들이 그 장비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스튜디오화돼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엑셀 파일로 돌기도 하고 하는데 네. 뭐 구체적인 거는 그런 종목도 보시면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그렇다고 이제 지금 소재를 버려야 되느냐, 뭐 저기 장비를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시장의 방향이 조금 많이 올랐었던 소재 쪽보다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장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은 수급 쪽으로도 안 좋았고 모든 다 안 좋긴 했지만은 막상 성장주는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이고 가치주는 솔직히 거의 6개월 내리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아 리즈너블하게 싼 종목들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메시지가 또 표현이 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가치주가 오르고 성장주가 빠지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만나는 구간이 좀 있게 되고 만나는 구간이 또 시장의 성장주가 선택이 될지 가치주 선택이 될지 이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1월 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의 고민이 끝나는 시기 같은 경우가 아까 금투 수급이라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 맞물리게 끝나는 시점 같은 경우가 다시 주도주가 태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마침 오늘 그 오후에 KB에서 그 수급 관련해서 레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연말 연초에 계속 있었었던 그런 수급 같은 경우 배당 차익거래 수급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부터 10영업일 후부터 주춤해지는 경향이 매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영업일 후에 순매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1월 중순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 있는 엔솔 IPO 공모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수급적인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이유를 좀 보자라는 부분이 좀 어제 오늘 오후에 좀 급하게 좀 레포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 종목의 순환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뭐 저도 좀 오늘 장중에 아침에 바라보면서 너무 급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좀 우려를 삼긴 삼았는데요. 또 저 고민 좀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브라이 사이드 보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배당 차익거래에 대한 그 매물은 저도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기관 차익거래. 예, 네,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남아서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쭉 봤어요. 보면서 아 다음 주부터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 이제 청약이 아마 1월 17일, 18일 다다음 주 월화 네 상장이 27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뭐 그 공모주 받겠다고 또 뭐 다들 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주식을 팔아놔야 뭐 되고 그래서 아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또 되게 맞습니다. 악화될 건데 뭐 그런 걱정이 막 어젯밤에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빨리 요즘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라요. 그게 오늘 시장 한꺼번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괜찮겠죠? 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1월 5일 수요일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또 유튜브 채널 박선수 TV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